몸매 잡아주고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 몸매 잡아주고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 몸매를 근육 강화 운동으로 예쁘게 살려보자. 허벅지에 보기 싫은 셀룰라이트도 없애고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줄일 수 있다. 근육 살리기 여름 휴가철 비키니 시즌 준비를 겨울 내내 미루어 왔다면 지금부터 이 운동을 꾸준히 해보자. 어떤 운동이든 저칼로리 식단과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샐러드,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즐기기에 좋을 것이다. 허벅지처럼 지방이 쌓이기 좋은 부분은 근육 강화를 통해 대사 활동을 늘려야 한다. 대사 활동이 좋을수록 아름다운 따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활동이 적은 상태에서도 근육이 적은 몸보다 칼로리를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것은 근육 조직이 지방 조직과는 달리 에너지 소비에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에 아름다운 몸매를 뽐내고 싶다면 다리 근육부터 강화시키자. 운동과 다이어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체 라인이 잡히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하체 각 부분에 따른 특별한 운동을 고려해봐야 한다. 보통 운동으로는 다리의 작은 부분들을 잡아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인 잡아주는 운동 스케줄은 일주일에 3에서 5번으로 고정시키면 몇 일 만에 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리 셀룰라이트는 줄어들 것이며 근육의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라인이 확실히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래 운동은 하루 25분만 투자하면 된다. 이 운동들 사이에 30분의 걷기나 자전 걷터기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쿼트. 이 동작은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라인을 잡아주는데 가장 적합하다. 시작은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서는 것으로 한다. 팔은 앞으로 뻗고 무릎을 굽힌다. 엉덩이는 의자에 앉을 것처럼 뒤로 내밀고 허벅지의 근육이 바닥과 병행이 될 때까지 자세를 내린다. 이 자세를 몇 초 동안 버티고 다시 일어선다. 10번 반복한 다음 몇 분간을 쉰다. 정확한 스쿼트 자세를 배우기 위해 다시 10번을 반복한다. 운동의 다양성을 더하고 싶다면 중간에 걷거나 근육의 힘을 더 싣기 위해 다리를 더 벌린 채로 동작을 반복할 수 있다. 또한 공을 등과 벽 사이에 두거나 등을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할 수 있으며 바와 같이 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런지.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 슬리밍과 강화에 도움을 주며 둥근 운동도 된다. 조금은 어려운 런지는 힘든 만큼 그 결과도 좋다. 기본 런지는 등과 가슴을 펴고 어깨를 벌린 다음 팔을 허리에 올려놓고 서 있는 자세이다. 오른발을 앞으로 짚으며 왼쪽 무릎이 땅에 닿게 아니면 최대한 낮게 자세를 낮춘다.
몇 초간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 천천히 다시 기본 자세로 되돌아온다. 이번에는 왼쪽 발로 앞을 짚은 다음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도록 동작을 반복한다.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10번을 반복한다. 1분간을 쉬고 다시 10번을 다시 반복한다. 런지의 다양성을 더한다면 양쪽 손에 추나 바와 같이 무게가 있는 것을 들고 동작을 따라한다. 한 자리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보다 거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런지를 하는 것도 좋다. 기본 런지 동작에 적응이 되었다면 다양성을 더하여 운동의 강도를 높여보자. 다리 들기, 매트나 이불 같은 거리에 몸의 오른쪽을 눕힌 후 오른 팔꿈치로 땅을 짚으며 균형과 머리를 지탱한다. 여기서 왼쪽 다리를 뻗은 채로 천장을 향하여 든다. 다리를 다시 내릴 때는 힘을 지속적으로 주며 무릎이 닿지 않는 높이까지 내려온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다시 10번을 반복하기 전에 쉰다. 다리 들기를 조금 다르게 하려면 발목에 무게를 더해도 좋다. 익스텐션. 이불이나 매트에 엎드려 눕는다. 팔은 양쪽에 편하게 놓거나 위로 뻗을 수 있다. 둥근을 이용하여 한쪽 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끝까지 높이 올린다. 다리가 곧게 펴진 상태에서 몇 초간 자세를 지탱하다가 천천히 기본 자세로 돌아온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 10번의 반복을 2세트씩 한다.